이게 지금 다들 굴돌이 지금 제가 박사님들 다 봤는데 본인의 대인 관계들을 다 떠올린다는 게 제가 좀 딱 보이거든요. 내가 당하고 있나. 왜냐면 이게 도처에 숨어 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. 너 회사 그만두고 나가면 이런 대우 못 받아. 뭐 이런 거.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요.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. 라든가.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받아주겠니? 내가 아니면 누가 네 얘기를 들어주겠니? 라든가. 야, 나는 너는 내가 잘 알아. 다른 사람은 널 몰라.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상대한테 그런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.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내가 요즘 내 친구 황준이에게 하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이 아닐까? 내가 잠깐만 이게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든 거예요. 잠깐만 쟤를 말 많다 그러는 게 맞을까? 제가 봐도 말이 적진 않으니까 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진짜 진심으로 위해줬는데 위해줘서 그 말을 한 건데 쟤라고 보니 내가 한 행동이 가스라이팅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. 네.